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큰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현재 아침 기온은 3도로 영상권 기온을 회복했고요. 낮 기온도 9도로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오늘 온화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겠는데요. 울산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황사 마스크 꼭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울산에는 구름만 간간이 지나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인해서 도로가 미끄러운 데다가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로 인해서 출근길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해안 지역은 영상권 기온을 회복한 반면 내륙에는 아직 영하권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부산 영상 3도, 경주는 영하 4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8에서 1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현재 남해동부와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최고 3.5m까지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